올해는 자연재해도 극심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의 가을 태풍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치면서 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월성원전을 둘러싼 갈등도 뜨거웠습니다. 맥스터 증설과 1호기 영구정지 감사 결과를 놓고 여전히 진행 중인 논란을 짚어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9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찬반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순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더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의 가을 태풍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치면서 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38일 동안 이어진 지루한 장마.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0번째로 긴 장마철이었습니다. 이 사이 대구 경북에 내린 비만 약 500mm. 지역 곳곳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전화를 온 일을 하니까 여기서 물이 펑펑펑 났어요. 주요 하천과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굳게 닫혀있던 안동댐도 17년 만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일들은 쏟아지는 비에 맥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70%는 다 낙과가 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착황이 너무 안 좋죠. 상품화 되는 거는 일단은 내보내고 보면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죠. 겨우 비가 그치나 했더니 이번엔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잇따라 북상한 가을 태풍들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청송에서는 계곡물이 불어나 인근 상가를 덮쳤고 울릉과 영덕, 울진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에 해안도로와 항만시설, 어선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주 감포항에서는 마을이 물에 잠겨 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옷 입고 나온 게 다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들 이제 책이고 뭐고 뭐 가방이고 하나도 없이 나왔거든.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있고. 경북 지역 태풍 피해액은 약 1,150억 원. 특히 피해가 컸던 울릉도와 영덕, 울진에 이어 경주와 포항, 청송 영량 일부 지역은 태풍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해는 원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과 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칫 가동이 중단될 뻔했던 월성원전은 간신히 위기를 면했습니다. 곧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와 함께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4년여 만에 낸 결론이지만 반발은 거셌습니다. 찬반 여부를 묻는 공론화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잘못은 있다. 그러나 이만큼 지었는 거 어쩌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핵폐기물을 가져나가지 않는다면 여기 영구저장 형태로 계속 이렇게 쌓아둔다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계획을 세워라.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여파도 여전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을 넘긴 지난 10월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역에서는 한수원의 사과와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둘러싼 바통은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고 한수원 전 현직 고위 임원들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 뜨거운 이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 지난 9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찬반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건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 대구 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GRDP와 지방세는 단숨에 3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획기적인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내놨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에 32개의 시군구를 만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 행정통합 공론화위를 만들고 시도민 토론회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에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제가는 시민 시를 본다면 통합하는 게 원하고 있어요. 더발 많이 들고 오셨습니다. 인구도 자꾸 줄고 경상도 좀 더 커지려면 도청이 그 안동 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뭐 그러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통합한다는 것도 좀 이상 같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시도민 토론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 이전에 주민투표도 마쳐야 합니다.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대구경북통합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소외 심한 문제와 대구 시세 유출, 지역 쏠림 현상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2020년 헬로티비가 뽑은 10대 뉴스. 갑작스러웠거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나씩 되짚어보죠. 기화서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이 겹치면서 대구 경북에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게 또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뭐 늘 있어왔죠. 네. 뭐 자연재해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특히 있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안일한 대응에 의한 결과다. 물론 뭐 최대한 이 대응을 하려고 또 사전에 또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왔죠. 그 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좀 더 철저한 사전 예방 그리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재라고 하는 것이 뭐 과언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원전 이슈. 최근까지도 뜨거운데요. 이 공무원 3명이 또 자료 삭제로 기소됐는데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 국가사회적으로 초미의 지금 관심사죠. 근데 이 부분은요. 원전이 어쨌든 2011년도였죠.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네. 그 원전의 위험성을 전 세계가 봤잖아요. 네. 우리도 봤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 국토 면적이 좁은 경우에 원전 하나가 문제 생기면 국가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자연에너지로 가는 추세는 그거는 맞잖아요. 네. 그래 가는 게 맞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해온 또 축적해온 원전의 어떤 기술적인 산업적인 면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도 서로 양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지역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전 이슈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예,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점점 없애가는 추세가 맞으나 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유지 보호를 해서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시너지 조건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늘 좀 더 많은 토론을 해서 또 서로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로 해야 되죠. 네,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살펴보죠. 또 최근에 비대면 토론회까지 열어서 본격 공론화되는 모습인데 찬반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요. 제가 그 최근에 지난 10월 달 경에
이 지역의 모 일간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잠시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찬성이 43.3, 네. 반대가 30%. 그리고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은 46.7, 반대 25%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찬성이 많은 편입니다.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도의원, 시의원이 중요하냐면 시의원, 도의원이 각각 시민과 도민을 대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찬성이 전체적으로 높으나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서는 반대가 좀 더 높지 않겠나. 이 또한 뭐 정확한 통계 나온 건 없으나 네. 현재 안동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한 이제 반대 토론회도 하고 지금 좀 그 갑론을박 오고 가고 있죠. 이거는 뭐 앞으로 지속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 주요 뉴스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유례 없는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죠. 네. 지금 우리 방송도 지금 동안 못한 녹화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뭐 늘 또 이 코로나 관련된 이 이슈만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처럼 정말 국가 사회적으로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현재 바로 오늘 이 시점에도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된다. 시민, 국민 각각 한 명 한 명이 우리 지역민, 뭐 저를 포함해서 누나 다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뭐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조금 좀 그 사람이 많은 곳에 부득이하게 갔다 왔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선별 검사소 가서 검사도 좀 맞고 자가 격리를 하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동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기화서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10대 뉴스 주요 쟁점들 되짚어봤습니다. 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 분들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파이팅! 2021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2021년에는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같이 버텨냅시다. 화이팅!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부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함께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 한겨울 지나 봄이 오듯 새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강요하세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